일명 밧데리 아저씨를 아십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SNS 등에서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뜰 거라는 예언을 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물인데 비슷한 시기 투자 1인 회사에서 고객 자금 운용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자금으로 주가 띄우기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팔아갖고 무조건 2차 전지 다 질러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해서 에코프로가 30배 갈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박순혁 전 금양이사가 지난해 6월 한 유튜브에서 2차 전지에 투자하라며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송 이후 7만 원대이던 에코프로 주가는 6개월 만에 20만 원을 넘으며 30배 뛰었고 지난달엔 12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 덕에 박 씨는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고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시기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 투자를 대신해주는 투자 1임 회사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넥스테라 투자 1임이라는 회사의 상근 운영 본부장이 배터리 관련 상장사의 IR 홍보 임원을 겸직하면서 관련 2차 전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겁니다. 현행법상 겸직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 씨가 운용한 투자금은 12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씨는 입장문을 내고 법률 자문을 거쳐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운용하는 자산으로 추천 2차 전지 관련주 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박 씨의 겸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불성시 공시 논란을 일으키고 금양에서 물러났던 박 씨는 금감원의 겸직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일 투자 1임사에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